초과에 공략할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롯데관광개발 현재 18,800원에 편입이 돼서 최고가 기준으로 6.3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부 T&D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목표가를 지금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월 10일에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솔루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입가 29,4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이 종목도 목표가 어제 달성을 한 종목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9.5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솔루엠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근데 조금 약간 주가의 변동성은 있었어요. 어제 하루 동안. 근데 기관이 매수세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기관 매수세만 뭐 백신 개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매일매일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사실 네. 이제 목표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일주일 만에 목표가를 좀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사이에 수급 자체가 좀 불안정한 게 아니라 기관 수급이 정말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투자입의 주체로 봤을 때 그때 말씀해 주신 그날 이제 편입 이후로도 좀 7일 내내 기관이 강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0만 주 가까이 매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너무 과한 수급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한 수급이 도움이 되겠죠.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조금 높게 보는 것 같고 이 정도 수급이면 사실 뭐가 제로 큰 뉴스가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는 32,000원을 달성을 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제 사실 좀 위험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저도 이제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조금 위험한 자리인데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밑에서 잘 밑꼬리를 잘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 만약에 개인 수급이 강하게 일어났으면 저는 오늘 이제 그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죠. 이제 고가를 뚫는 기준에서 강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볼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를 조금 수정을 하면은 지금 35,000원까지는 좀 지켜봐도 좋을 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되는 기관들의 수급 한번 쫓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35,000원까지도 보유하시는 분들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추가적인 전략 수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오늘 진입할 섹터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원자재 섹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핫했죠.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아니면 원자재 관련주도 지금 두 개밖에 안 오르고요. 이제 가스 쪽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재 쓰임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 지금 뭐 예를 들어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등 수요가 굉장히 느는데 공급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속 미국의 메이저 지표들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고용 지수는 안 좋은데 또 물가 상승 임금 상승률은 높고 거기에 실업 청구 수당은 높은데 또 이제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은 또 높게 나타나고 지금 그런 엇박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이어지게 되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예를 들어 기타 지표들은 안 좋은데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제 심리나 위축이 되고 경기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5월, 6월 때도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다시 볼 때가 될 거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원자재 관련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원자재 하면은 사실 원자재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비철금속도 있을 수 있고 가스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오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맞습니다. 그 직접적 원자재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유통하는 무역업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도 존재를 하는데 저는 이제 무역업을 담당하는 이제 인터내셔널 쪽 기업들을 좀 가져와 봤고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가 오르면 당연히 그 안에 뭐 니켈 가격도 다 오르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단순 단기적인 마인드감만 아니라 새로 이제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섹터로 진입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와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으로 지금 선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좀 프리미엄이 붙는 게 이제 좀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 음극재 같이 하는 포스코 케미칼 이제 다 엄청 유명하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흑연이나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를 이제 직접 이제 원자재까지 우리가 수입을 해서 가공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겠다. 즉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조단위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원자재 직접 수입을 할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사업분도 굉장히 많아서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매력도가 이제 공장 증설의 효과를 이제 반대로 보면 되고 같고 거기다 실제로 시설 투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다 이제 매출까지 늘어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미리 알아챘는지 기관은 어제 6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한 돌파 자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이 긍정적인 호재가 이어진다면 단발적인 이슈로 마무리 안 되고 이제 신고가를 다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존재를 한다고 보고요. 이분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최근에 이제 엄청 안 좋았던 게 미얀마 옛날에 가스전 투자를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엄청 적자 사업이 있다가 최근에도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실적이 만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올라오고 기존 사업은 더 잘 된다고 하면은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철광, 석탄 원래 하던 사업은 지금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은 지금 철광석 가격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공급은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영업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폭등, 소비자 물가 영향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만약에 이제 공략을 하신다면 시초가에 편입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3만 원을 제시드리는데 3만 원이라는 이제 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상황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 일주일, 다음 주에 할 때, 다음 주에 좀 거래일이 적긴 한데, 다음 주에도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마 흐름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금방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이제, 오늘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해서 이제 이 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타이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강한 시세 이제 VI 변동성 완화 장치가 걸린다고 하면은 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그렇게 단기 안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원인은 그 이유가 어디서 저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강한 돌파 자리 직전의 자리 있는데 거기서 차트상 자리가 그렇다. 네, 거기에다 지금 오늘 이제 어제는 좀 실제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장 막판에 실제로 이제 보셨을 때 또 말아 올렸어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원자재 기업들이 많이 말아 올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강한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그러면은 기관들이 24,000원대의 매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익이 얼마 안 났는데 가기보다는 고점까지 금방 타이트하게 올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 너무 자신이 없지만 또 긍정적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먼저 종목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도 단기간 지금 거래일이 적지만 그 안에서도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목표가 3만 원, 현재 손절가도 함께 2만 2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